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지덕체를 겨뤄봅시다. 동료들과 지덕체를 겨뤄봅시다. 이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스태프들이 원하는 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지지하면 좋을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차태현은 지덕체를 썼는데 끝에는 체양이 나왔어요. 버티기야 버티기. 덕은 어차피 다 없고 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G를 측정하는 도전 1대100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발한 각 팀의 대표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준호팀부터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체력적으로 괜찮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또 G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전재생 전자재료학과 전자재료학과 노기현입니다. 저는 G를 맡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 매니저 권인석입니다. 체를 맡고 있습니다. 진행팀으로 일하고 있는 오석하입니다. 체를 맡고 있습니다. 김종민 스타일리스트라고 있는 김다혜입니다. 우리 똥꼬디는 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법대. 우리 법대. 진행팀 권정현입니다. 지체 맡고 있습니다. 지체. 1박 2일에서 심판 맡고 있는 권기종입니다. 경호팀 이민구입니다. 예, 합기도 5단입니다. 합기도 5단? 예, 5단. 예. 네, 조명팀의 임용범입니다. 체를 맡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1박 2일에서 가장 팔씨름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오,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 네, 1박 2일에서 헬리캠 담당하고 있는 최승혁입니다. 예. 최승혁 파이팅! 최승혁 파이팅!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희 팀입니다. 1박 2일에서 배차 담당하는 한희섭입니다. 저는 그 지, 덕, 체, 리, 악, 매너까지 같은 남자입니다. 보셨죠? 굳이 말을 안 해도 정말 정예 멤버들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예. 자, 연출 음향팀. 자, 우리 연출 오디오 팀입니다. 예, 연출 오디오 팀. 소개해. 자, 슬기. 네, 막내 작가 이슬기입니다. 저 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체야? 이슬기, 네가 체라고? 체 잘해. 오디오 팀의 황명선입니다. 맡고 있는 거는 짐입니다. 짐을 맡고. 연출 팀의 유일용입니다. 덕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연출팀의 박인석이라고 합니다. 연출팀의 김민석입니다. 일단 이 팀은 여기서 치면 끝이야. 여기서 치면 끝이야. 여기서 치면 정말 창피한 거지. 지금부터 1대100 출연자 여러분들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경주! 1대100!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우더른께 하는 인사, 아버님 네모하셨습니까?에서 네모는 1번 하품, 2번 기침, 3번 방귀. 굉장히 정중한 말이고요. 드라마나 특히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하품, 기침, 방귀. 다 쓰셨으면 가야 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한 분을 빼고는 전부 정답을 틀린 사람 있어요? 적어주셨습니다. 어디 무슨 팀이야? 정답은 2번 기침입니다. 누가 틀렸어요? 김종민 씨 제외 전원 통과. 야, 종민아. 야, 몇 번 들었어, 종민아. 아빠한테 갑자기 왜 뭐 기침을 물어봐요? 김종민 씨, 기침은 일어날 기자와 베개 침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재채기 기침과는 다른 뜻입니다. 자, 탈락한 김종민 씨.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쪽으로. 아, 한심하다, 한심해. 야, 어차피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되고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뜻이 다른 하나는 1번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번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3번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여도 고지 듣지 않는다. 또 화면으로 볼 때는 좀 쉽고 제가 지금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쓰신 분들 나머지 틀린 답 들어주세요. 틀린 답 들어주세요. 합기도! 아, 그럴 수 있어. 네, 괜찮아. 두 분, 세 분, 김종민 씨 스타일리스트입니까? 아니, 뭐야? 야, 너 틀렸어, 가해야? 아니, 뭐야? 야, 너 틀렸어, 가해야? 아니, 코디! 코디 중요하냐? 가해야, 우리. 야, 너가 종민이 할 때 부드럽구나.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무해한 것은 해가 1번 백설공주의 사과, 2번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3번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물레바늘. 물레바늘이 뭐예요? 물레방아 아니야?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물레방아요? 아니 뭐 그런 성인 동화가 있어요. 그건 동화가 아니지 않아? 아, 제가 참 동조할 수도 없고 난처하군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한 명? 한 명입니다. 야! 어, 깜짝아.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 아닌 분들만 들어주십시오. 와, 민지영, 뭐야! 탈락했습니다. 민지영, 뭐야! 탈락했습니다. 민지영, 뭐야! 태현 신영주에서 바보 인증이다. 한 명 탈락. 다음 거 준비하러 가야 되겠지. 다음 거 준비하러 가야 되겠지. 아, 진짜?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요? 일단 다음 잠자리 복불곡을 준비해야 되고요. 네. 조심해. 그래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진짜로? 어떤 이유입니까? 아, 좀 헷갈리기도 했고. 유리구두가 오히려 그 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에는 해가 없으니 정신적인 해가 있다. 이제 저희 1대100에서 보통 2단계에 출제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려워졌어요. 야, 이제 떨어지자. 야, 1단계 버티면 됐다, 우리 수준에. 이번 문제 제가 가져오면서 2단계 문제 가운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영어 문제고요. 영어 문제고요. 하지만 배우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햄릿의 명대사가 참 많죠.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Nemo. 에서 이 네모와 가장 관계 깊은 문장 부호는 1번 물음표, 2번 느낌표, 3번 말줄임표. 대사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Nemo. 에 그 네모와 관계 깊은 문장 부호를 묻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큰일 날 뻔했네. 죽느냐 사느냐. 1번 물음표, 2번 느낌표, 3번 말줄임표. 이 문제 1대100에서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아, 잠깐만. 히트 그 비동사가 들어가서. 비동사가 들어갔대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헷갈리다. 와, 죽었다.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해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사는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정답은 1번 물음표입니다. 나와 타나자마 타나. 1번을 쓰지 않으신 분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정확히 팀별로 3명이 남아 있고요. 아이고. 진짜로 배우들 그러세요. 야, 우리 여기서 지면 끝이야. 배우들 맞았네. 야, 우리 지혜에서 지면 끝이야! 우리 이길 게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외, 지금까지도 앉아있다는 게 놀라운 분은 김준호 씨긴 한데. 아, English one more time. 하긴, 김준호 씨가 퀴즈 프로그램 MC시죠? 네. 그 퀴즈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응? 자, 이 아홉 분께 다시 하나의 문제를 더 드립니다. 초등학생 태연이 1년 중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노래는 1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2번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3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아홉 분 풀어주십시오.
우리 팀 파이팅. 들어주세요. 하나, 셋. 와우. 와, 이거 자, 이번에도 답이 갈렸습니다. 야, 우리 팀 갈렸냐? 이번에도 답이 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태현 씨는 1번을 선택하셨는데 2번은 졸업식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졸업식 일찍 하지 않아요? 졸업식은 언제 하죠? 2월. 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예! 2명이 남아있는 팀과 3명이 남아있는 팀. 지금 패자부활 할까요? 알겠습니다. 패자부활 있어요? 패자부활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패자부활전은 대표 제기차기입니다. 각 팀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제기를 차는데 세 번을 찰 때마다 한 명씩 살아납니다. 세 번 차면 한 명, 여섯 번 차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찰 때마다 한 명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저기 참고로 개그맨 출신이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문회장님 때 활동을 하셨어요. 누구? 네? 네. 동기가 오잼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아, 저 진짜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선배님 인사하셨습니다. 아, 네. 아, 예. 예. 아, 형님. 그때 하셨던 대사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아, 보이세요. 네. 회장님들 오십니다. 회장님들 오십니다. 어? 형님 기억난다, 그때. 최비서, 네. 그저 회장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좀 늦으신답니다. 응? 아, 무슨 일이 있어요? 늦게? 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얼룩이가 죽었다는데요. 예?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이렇게 저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이거? 회장님 나오십니다. 아, 난. 근데 이제 김영곤 씨 옆에서 회장님 비서. 파이팅! 과연 수혁 씨 파이팅! 몇 명이 살아날지 준비하면.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야. 도전! 도전! 오, 오. 골드. 오, 오. 하나, 둘, 셋, 오. 넷. 오. 하나, 둘, 오. 셋, 오. 넷. 오. 다섯, 오.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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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웃기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리만 치셨어요.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화이팅! 정승영 팀 도전! 한 명! 두 명! 종민아, 너는 솔직히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그죠? 그죠? 종민아! 12개를 차면 전원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도전! 한 명. 한 명. 아싸. 두 명. 어? 여덟. 세 명. 코디. 코디까지 갔어. 네 명 전원입니다. 이 부활에서 다시 자리가 좀 꽉 찬 걸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하네요. 네. 태풍군 씨, 지금 레드 팀이 가장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이가 없죠. 이번에 레드 팀 다섯 명 봅니다. 다섯 명 떨어질 거다.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저희 1대100에서 3단계 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순 우리말을 골라주십시오. 아, 좋아 이런 거. 글자는 간. 다음 중 순 우리말인 간. 1번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었다의 간. 2번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았다의 간. 3번 파전을 간장에 찍어 먹었다의 간. 어? 순 우리말. 셋 중에 순 우리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야? 간식, 간염, 간장.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아, 답이 분. 지금 저희 팀은 네. 지금 전부 다 올 3번에 올 3입니다. 여기 한 명이 2번입니다. 제가 말하면 저만 맞는 거예요. 1번이면 우리 망합니다. 지금. 우린 전멸이에요. 다 전멸이야.
끝나요. 3번이야? 전부 3번입니까? 아, 3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혁 씨 1번 쓰신 이유는요? 푸콘이랑 반대로 가기로 해서 했는데 하피님은 틀린 답 두 개를 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 답을 일부러 가르셨군요, 두 분이서. 네. 우선 1번 간식은 사이 간자를 씁니다. 한자입니다. 아니야. 그리고 2번 간염. 우리의 내장 장기의 간은 아, 이것만 안 먹어요. 이것만 먹는 게 아니야. 간 간자를 씁니다. 간자 먹는 건데 이것만 먹는 게 아니야. 간 간자를 씁니다. 간자 먹는 건데 이것만 먹는 게 아니야. 간이다. 간이다. 간 간자. 간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간장의 간은 20마리입니다. 김주혁 데프콘 팀 전멸!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21명 가운데 딱 절반 10명이 남아있습니다. 신조어 삼포세대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 때문에 생긴 말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삼포세대. 세 가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네모다. 여가 3번 취업. 이 말이 신조어이긴 하지만 곧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파란 팀은 전부 1번이라고 적으셨고요. 야, 왜 그래, 우리. 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3번이 2명, 2번이 1명, 1번이 3명입니다. 정답은? 만약에 정답이 2번이나 3번이면 만약에 정답이 2번이나 3번이면 만약에 정답이 2번이나 3번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지덕체 대결의 지혜 대결은 레드 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2번이나 3번이면요. 정답은 1번 출산입니다. 자, 1번 2명, 2번 1명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했어. 자, 이제 남은 대결 계속 이어갑니다. 블루팀 4명과 레드팀 3명. 어떤 팀이 최후까지 남게 될까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사람의 이름은 1번 에펠탑의 에펠, 2번 오르세 미술관의 오르세, 3번 피사의 사탑의 피사. 풀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알렸다. 알렸어. 우린 갈리네. 좋아. 지금 블루팀은 1번 한 명과 3번이 세 명이고요. 레드팀은 역시 1번 한 명과 3번이 두 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번은 아닙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역이었던 건물을 개조하면서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난 틀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3대 2로. 에펠탑은 이 탑을 세운 프랑스의 교량 기술자 에이지 에펠의 이름을 땄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왜 골랐는데? 여기서 나를 남기고 떠나면 어떡하냐? 야, 이야. 자태야. 야, 미치겠다 정말. 이건 아니다 진짜. 야, 정말. 와, 나 진짜. 어쩌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 그 문제를 드립니다. 아니, 우린 여기서 지면 끝이야. 역시 저희 1대백의 5단계 문제입니다. 올림픽에서 1세트 경기가 진행 중이다. 듀스가 아닌 상황은 1번 탁구에서 9대 9, 2번 배구에서 24대 24, 3번 테니스에서 40대 40. 두 분 풀어주십시오. 아! 듀스까지 한 번만 봐주고. 아, 듀스까지 가도 돼! 아, 듀스까지 가도 돼! 김준호와 차태현, 차태현과 김준호! 오늘의 최후의 승부! 두 분 다 적으셨습니까? 하나, 둘, 셋! 답이 갈렸습니다! 답이 갈렸습니다! 김준호 씨가 1번, 차태현 씨가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탁구가 11점이부터 듀스가 시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배구에서 24대 24는 네. 마지막 세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중에 한 명은 정답입니다. 진짜요? 지혜 대결!
최후의 우승팀은 레드팀! 지덕체 대결 첫 번째 지혜 대결 도전 1대 100 승리는 레드팀!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란 팀과 노란 팀이 맞붙게 될 이번 대결은요. 덕을 겨룰 측은지심 해수입니다. 측은지심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 측은지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빨리 울기 대결을 빨리 울기 노란 팀 여기 7명 나란히 무릎 꿇고 앉아주십니다. 자, 우리 서로 쳐다보지 말고 감정이 집중하지. 여기 상갓집이요? 네, 상갓집이요. 거석대기 상갓집이요. 자, 이제 갑니다. 준비, 시작! 슬픈 내게 다가와 사랑만 주어서 멀리 떠나버린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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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이 노래 잘 모르냐 가사? 지금 갑자기 하는 분이죠. 카메라 감독님 대역죄인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갔어. 눈물이 쏙 들어갔어. 자, 대신에 손 들어주세요. 침이 나와. 눈물에 너 침이 나와. 저 다이팅 쳤어. 아무도 안 들어. 역시 연기자 출신. 몇 초에 몇 초? 1분 51초로 가장 빨리 울음을 터뜨리신 최승혁 감독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지름길로 안 가시고 돌아가셨다고. 네, 어쨌든 1분 51초에 성공하셨습니다. 끝까지 못 가겠네. 아, 아,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제일 쓰신 분 계신데. 서바이벌로 가나? 아닙니다.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1대1이요? 7전 4선승제의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잘 짜세요. 세상에 좀 써봐요. 주혁이 형 세지. 아니 예를 들어서 초반에 너무 강한 사람 나와서 다 한 번에 이겨버려. 경쟁 해버려? 아니 다 이겨버려 끝내버려. 이제는 진짜 이제 진짜로 거풀무게. 거풀무게 놓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약간 어떤 작전을 쓰신 거예요? 예? 어떤 작전? 저희는 일단 초전 박사. 초전 박사. 됐어.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여기는 어떤 작전이에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덩기덕 쿵덕. 덩기덕 쿵덕이요. 덩기덕 쿵덕이요. 자, 그죠? 그렇죠. 네 분이 파워박 치면 파바바박 하면은 덩기덕 덩기덕. 아, 그런. 침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덩기덕. 이런 작전. 바로 받는. 보자마자 바로 그냥. 아. 자,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선수! 포탱이야! 포탱이야! 초등박자 1, 2, 3!
상당한 구체인 친구예요. 자, 우리 레드 팀에 누구야? 제발 약한 사람 나오라고. 누구 원하십니까? 종민이 원합니다. 자, 종민이 원합니다. 자, 진행 팀 오석화. 가자 1승. 아, 난 물도 안 줘. 진행 그거 다 들어줘. 난 물도 안 주냐고. 물 안 줘. 물 형 끝나고 먹죠? 자, 준비 자세 해주시고요. 처음에 덩이야, 덩. 요거 잡고. 처음에 덩 넘기고. 자, 첫 번째 게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 준비하시고. 김주영. 두 번째 출전 선수입니다. 초전 박살팀. 예. 경호팀의 이민구 씨. 경호팀. 기도. 와, 이게 딱 에이스가 나온 거야. 기도. 자, 이민구 씨. 누구를 원하십니까? 어, 야, 다 김동민을 원하네. 아, 진짜. 자, 더합니다, 붕더. 다 해. 다 해. 작전이 에이스 두 분이 대결하기 전에 눈빛 교환 좀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저질 수도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몇 살이지? 여자를 또 경호팀이야. 여자한테 뭐야? 무슨 미인계 쓰는 거야? 봐주세요. 미인계 쓰는 거야? 봐주세요. 경호팀이야. 자, 과연 이웅 씨가 3초 안에 끝낼 것인가? 경호팀인데. 자, 3점차. 한 대고. 봐주세요. 아, 정말 근데 약간 에이스를 너무 허무하게 버린. 어쨌거나 자, 세 번째. 오!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진정한 에이스 대 에이스 나옵니다. 자, 일로! 조명팀 에이스! 임용범! 펑덕! 진행팀 혼전! 이거 진짜 조심스럽다. 팔 벌어지지 않게. 와. 야. 팔 벌어지지 않게. 와. 야. 와. 스쿼트 스쿼트. 아, 좋아. 와,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건 빨리 하겠습니다. 힘 빠집니다. 파이팅! 예! 네 번째.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자, 누구 예상합니까? 지금. 데프콘 형. 데프콘! 아, 예상대로 맞네. 자, 승리팀의 녹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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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이기면 끝난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매니저 팀의 권인석. 야! 그래 좋아 하지 좋아. 혹시 좋아 혹시 나왔을 때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어. 아무나. 좋아 좋아. 자, 3대2지만 드디어 김정민과 김준호가 나온다는 희소식입니다. 아직 가릴 수 있어요. 형님, 그래도 김정민과 김준호 둘 중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준호 씨는 그 혓바닥 빼놓고는 다 같아요. 아, 김준호 씨랑 형님. 네. 만만하다. 그거 좀 시쳐놔야겠다. 자, 레드팀입니다. 김종민! 예! 예로! 이거 박빙이야. 야, 몰라요. 자, 여기서 이기면 끝납니다. 이게 끝내야지. 파이팅, 파이팅! 반드시 이겨야 돼. 아우, 이거 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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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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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였어, 꺾였어. 에이, 아니 정정당당히 하자면. 아, 이거 너무 뻑뻑하다. 아, 이게 너 여기 넘어오잖아. 아니 여기가 넘어오죠 이거. 이분 말이 너무 많아요. 약간 서로 알려네 이거. 아버님 말로 잡아줘가지고. 아니. 자, 그래 상관없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너 이거 꺾였다니까 지금. 꺾였어 지금. 꺾였다. 어디가 꺾였어? 여기. 어, 아니 내가 나 안 꺾었는데? 어. 내가 꺾었는데? 아, 지금 풀었잖아. 괜찮아. 자, 자 이제 들어가요. 자. 오, 잠깐만. 오! 오. 자, 꺾였어. 오, 10세신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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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아니라니까. 자, 이제 진짜 말 좀 그만해요. 자, 가요. 와, 힘 장난 아니지. 아니다니까. 하셔서 힘이 없으시더라고. 아, 이거 이겼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했어요. 딱 정남민이가 내가 저기 기계 쳐줬잖아. 품 딱 잡았는데 아니다. 내가 봤을 땐 데프콘하고 해도 밀릴 거야. 어우, 이 보세요, 보세요. 지금 갖고 논 거야. 안 넘어가. 네가 내일 말이 마. KBS 한국방송 KBS